매진입니다. 김호중님, 매진돼서 자리가 없습니다. 나오는 자리가 없습니다. 김호중님, 아리스트라, 매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 어제 사실은 5분 만에 매진됐다고 기사가 나왔지만서도 실제로 티켓팅에 참여한 우리 아리스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뭐 10초 만에, 20초 만에 문이 닫혔다. 그리고 마비가 돼서 서버 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30초 안에 전 좌석 2만 8천 석 정도 되는 좌석이 전부 매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12시 안에 무통장 입금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다른 가수들 같은 경우는요 티켓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김호중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다음 날이 되면요 사실은 티켓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중님은 티켓이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않았을 때 한두 장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 장도 나오지 않고 매진이 계속해서 연거푸 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호중님, 아리스트라 공연 축하하고 그리고 어제 제 방에서 티켓 나눔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유롭게 티켓을 구매해서 나눔을 하신 우리 아리스트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김호중님 서울 콘서트 아리스트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매진한 그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아리스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 아리스트라 우리 김호중님의 공연이 2시에 오픈이 됐는데요. 오픈되자마자 5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서버가 터져갔고요. 기다리신 분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호중 단독 콘서트 2만 5천석 5분 만에 전석 매진. 가수 김호중이 명불허전 티켓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김호중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 2022 김호중 콘서트 투어 아리스타 서울 공연 예매를 진행했습니다. 숱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탓에 서버는 열리자마자 마비됐습니다. 총 2만 5천여 석은 단 약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티켓 예매만으로 공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김호중은 콘서트에서 특별하고 화려한 무대들을 연달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라와 밴드 전목으로 기존 콘서트와는 차별화된 규모와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서울 공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돌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전국 콘서트 추가 지역은 추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김호중 서울 콘서트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K스포돔 구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날 티켓을 확보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영찬의 행복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티켓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